소생술 따라하기.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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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119에 신고하시고 재세동 요청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후 팔꿈치를 펴 팔이 아홉, 바닥에 수직이 되도록 한 후 30회 열, 가슴 압박을 열, 실시합니다. 열, 턱, 귓불, 머리가 수직이 되도록 하여 기도를 충분히 확보한 후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인공호흡 시에는 기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2회 하나, 숨을 둘, 불어넣습니다. 넷, 이 과정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거나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 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 제세동기는 항시 꼭 구비하도록 하며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전원을 켜고 두 개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하면 제세동기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이후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음성 메시지와 함께 자동으로 제세동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후 제세동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멀리하게 한 후 제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제세동기를 시행한 후엔 지체 없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세동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해 제세동기의 필요 여부를 알려주므로 상황을 살펴보며 119가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을 함께 시행하도록 합니다. 깜빡이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기 충격을 실시하십시오.